아, 6년 전에 그 저희 집사람이 그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그랬죠. 건강했던 아내에게 청천벽력같이 내려진 유방암 선고. 아내는 3.5cm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한쪽 가슴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지금 왼쪽은 완전 절제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거는 다 인공 불화. 감쪽 같죠? 잠깐만요. 유방암 선고로 아내가 느꼈을 아픔과 고통. 눈물이 나서. 마음고생 많이 수영 씨는 하셨구나.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던 아내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다 지나간 거라서 지금 모르지만도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뭐 죽을 끓여가지고 이거 싫어 안 먹어, 하고 완전히 뭐 짜증 땡땡강 중에 삼땡강이지. 난 같은 거 발로 탁 차지만도 당뇨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럴 수도 그렇죠? 없고 그뭐 있는 대로 또다 그런 분이 해줬죠. 있으니까 더 힘을 내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 아내는 일반인 못지않게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맞냐? 15. 나 50억 줬는데 10억밖에 없냐? 어제 대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다 했더니 어쩐지 깜짝 놀랐어요. 50억, 15억. 큰 돈이 오가길래. 부동산으로 뭘 하시나? 나는 그런 공부 안 합니다. 저재미가 있는 거죠. 네. 물을 주고 났다. 아, 좋다. 시원한 물한잔 갖다 주세요. 네가 갖다 먹어. 에이, 걸지 마시고 던져줘. 가져다 주실 거면서. 언제나 화기애애 친구 같은 부부. 특히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넘쳐난다는 어? 수영 씨는 아내를 위한 물한 잔도 그냥 주는 법이 뭐죠?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는 발효식초는 발효식초입니다. 발효식초라고요? 이것이 바로 곽수영 씨의 미라클 푸드. 항암작용이 있다는 부처선 발효식초와 몸속 독소 배출에 탁월한 토복령 식초입니다. 항암 중에는 천연 발효식초를 약초로 만들면 좋다 이래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먹어봤습니다. 한 6개월 동안 먹어보니까 간 수치가 나빴는데 간 수치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줘가지고 먹기 시작했죠. 암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직접 두 발로 뛰어다니며 만들기 시작한 천연 발효식초.